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두환 일당, 전두환 정권 시기의 국가 테러 조작. 네 번째, 김포공항 테러입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 점에서 김포공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시한폭탄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시한장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진 알 수 없는데 역시 네. 크레모아였습니다. 크레모아? 예, 아, 예, 예. 버튼을 누르면 터지는. 아웅산 때도 크레모아? 똑같은 거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사건 때도 역시 크레모아라는 이야기가 아주 극구 억제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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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레모아에 터져서 살상이 됐다는 얘기를 보도를 못하게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다섯 명이 죽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사건이 이제 아시안 게임 개막 엿새 전이었습니다. 아, 6일 전에. 네, 이게 9월 네. 20일 날, 84년 9월 20일 개막을 하는데 예, 14일 날 예. 발생한 거죠. 야. 그 전부터 이제 나오지만 아, 북괴가 북한이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 또 네, 88 네.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 공작원을 내려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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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이제 이런 선무 공작을 벌인 다음에 네. 이를 사건을 벌인 거죠. 한국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늘 그렇게 전두환 시절에는 조만간 우리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네. 이 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낼 거야. 네, 곧 네, 보낼 네. 거야라는 얘기를 늘 해왔단 얘기죠. 그래서 86년도에는 또 건대에서 애학투 사건이라고 네, 네, 네. 공산 혁명 분자들의 아, 네. 이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구속시켜요. 아, 그 옥상에 학생들. 그 시점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9월 14일인데 아마. 네, 그 10월 달입니다. 그때도. 아, 그런가요? 네, 아시안 게임 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데 네. 이게 1년에 그런 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그런 하는 거죠. 그걸 네. 다 북한 소행으로 네. 모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사건이었고요. 네. 이렇게 돼서 보면 잠깐 내려보면요. 예. 그 저 주황색 화살표 밑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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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게 스테인리스 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저 크레모아를 집어넣었던 거 같아요. 시한폭탄을. 그리고 터뜨렸는데 네. 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네, 네, 네. 크레모아가 굉장히 이게 위력이 대단하답니다. 네, 네, 가까이서 네. 터뜨리면 네. 그 크레모아 한 발 가지고 2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네, 네, 네. 이제 뭐 그 앞에 이제 구슬이 700개가 박혀 있다고 그러는데 네, 네, 0.5mm 되는 구슬이 네, 네, 그 납탄인데 그게 네, 700개가 박혀 있으면서 네.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앞에서 700개 구슬이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쫙 나가는 터진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위력이 엄청나서 그 크레모아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통나무 내에 이렇게 둘러 놓으면 네. 통나무가 그냥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예, 예.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그 쓰레기통이 아주 곳곳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고 예, 네, 네, 그 네. 파편에 마침 요 앞에서 그 천장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예. 직원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 직원은 아주 이제 크레모아에 직격을 당해서 예. 하반신이 이제 완전히 네. 날아갈 정도로 네, 네.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요. 네, 네. 이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그 크레모아가 터졌는데 주변에 유리창이 온통 다 박살날 정도로. 네, 네, 네. 현장 네.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개막 6일 전이었고요. 네, 네. 북한이 곧 테러할까라는 일을 뭐 수시로 해왔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예,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현장 상황을 보존을 하지 않고 네. 소방 호수를 동원해서 네. 깨끗이 치워버렸다는 얘기죠. 전거 인멸을 해버렸네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 얘기도 이제 소방 호수를 동원해서 치웠다는 얘기는 사건 발생 1년 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그 동아일보가 당시에 수사가 1년째 미궁으로 들어간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소방 호수까지 동원해서 2시간 만에 동원해서 말끔히 청소했다는 얘기를 밝혔는데 예. 사실은 예. 2시간 만에 동원한 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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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소방 호수로 없애버렸답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증거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예. 폭약 컴포지션 C라는 출처를 찾아라라는 자료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파편만 수거했을 뿐 거의 증거물이나 유기품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거기 나오는 얘기가 쓰레기통 파편만 수거했을 뿐이라는 그 사건 직후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네, 네. 그 쓰레기통 파편만 수거했다는 얘기는 저에게는 무슨 뜻으로 한 얘기냐면, 네. 크레모아 납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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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레모아에서 터지면서 이 납탄이 막 납구슬이 이제 곳곳에서 퍼졌어야 되는데, 네. 그
그 구슬이 퍼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구슬 대신에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파편이 이제 터져 나가면서 예. 그 파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예. 거짓말을 했던 거죠. 예,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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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당시 이제 사건 현장을 본 분이 계세요. 아까 이제 아웅산 사건 말씀드리면서 그 심동수 예. 씨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분은 예. 당시에 84년 예. 아, 86년 당시 치안본부의 총포화약계 주임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총포화약계 주임은 어떤 자리냐면 총포화약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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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뭐 말단 직원이었지만 그 권한이 대단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제 그 당시 딱총이라고 그래서 이 총 모양으로 된 거에서 이 딱딱 쏘면 딱딱 그 소리 나는 총이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 이제 화약이 들어 있었던 것인데 예. 그런 딱총 화약을 만드는 것까지도 이 치안본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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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이것도 허가권자가 바로 이 심동수 씨였는데 예, 예, 예. 주무자가 예, 예. 실무자가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포공항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예. 김포공항 관할서가 강서경찰서였고 예, 예, 예. 강서경찰서로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강서경찰서에서는 이게 강력 사건이니까 치안본부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예. 그랬으니까 이제 이 총포화약계 주임인 심동수 씨가 예. 연락을 받고 현장 잘 보존하고 있었네. 금방 갈 테니까라고 지시를 네. 한 거죠. 네, 네, 강서경찰서에서는 네. 사건 발생 10분 만에 이제 그 치안본부에 연락을 했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받은 즉시로 네.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30분 만에 현장에 출동을 했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 40분 만에 현장에 간 거죠. 간 거죠. 예. 네. 총포화약계 주임이. 네. 그런데 40분 만에 갔는데 이미 물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놨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제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는 자기도 이제 뭘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 듣기로는 예. 소방옷을 뿌렸더라. 예, 예, 아주 예. 강력한 그 압력을 가진 소방옷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다는 예.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 주변의 폭심인데요. 예. 그 폭발이 터진 그 시점 쓰레기통 주변 2m만 남겨놓고 예. 싹 다 치워놨더라. 예.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겁니다. 예, 이분한테서. 예, 심동수 씨한테. 네. 증거를 인멸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예, 당시에도 자기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는데 예. 2m만 남겨놓고 싹 치워놨지만 자기는 그래도 폭심을 봐야 됐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어떻게 말도 안. 그러니까 현장을 치웠으니까 이제 강성경찰서 담당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현장 보존하라고 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기요, 저 보안사에서 나와서요. 예. 우리는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아무튼 그랬으니까 아무튼 폭심을 살폈겠죠. 뭐가 있나 하고 예, 네, 터진 네. 그 쓰레기통 남아 있었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이제 바닥이 이제, 예, 이제 시커멓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산산조각이 난 쓰레기통 밑에 보니까 네. 검게 그을음이 잔뜩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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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상황을 같이 보는 게 자기가 보니까 이제 보안사 대령급 두 사람이 같이 와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계급장도 없는 보안사 이제 그 네. 요원들이 둘이 이제 근데 이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도 네. 그걸 총괄하는 거는 보안사 책임이랍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심동수 선생 제가 듣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예, 예. 근데 국가 보안 시설 중에 아주 1급 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경찰 상황도 아니고 네. 보안사에서 당시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 예, 당시 예, 이제 아시안 게임 상황이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그랬겠죠. 예,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폭심을 살피는 과정인데 전문가가 딱 보니까 군용 폭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아, 이거 군용 폭약. 시큼한 걸음이 있는 것은 군용 폭탄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민간 폭탄은 그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산소를 많이 주입한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커멓게 안 나오고 이제 흰색 가루가 나오는데 흰색 연기가 나는데. 네, 네, 네. 이번에도 저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터트릴 때 시커먼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네, 보고서 네. 전문가들이 저 군용 TNT라고 이제 얘기하듯이. 네, 네, 네. 당시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시커먼 그거를 보니 군용 폭약이 터졌다. 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시 같이 옆에 서 있던 보안사 직원들이 놀라더란 얘기죠. 예, 네, 예,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보안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군용 폭약이 터졌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하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보안사 예. 직원들이 예. 뭐 당신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 이제 이 양반이
내가 전문가인데 예. 제가 잘 알거든요 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연대장님 그러면서 예. 연대장님이 이제 보통 대령급 예. 군인들한테 이제 연대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준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 상급자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대장님 하면서 예. 설명을 했단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대장님 폭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설명하면서 예. 민영 폭약은 어떻고 군용 폭약은 어떻고 설명을 하니까 예, 보안사 직원들이 놀래더란 얘기죠. 예. 신동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군용 폭약은 탄산이나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결합으로 불완전 연소돼 가지고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고 민간은 산소 공급량을 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저 신동수 씨는 해병대 출신이시고요. 네네네네. 폭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네네. 지금도 폭약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네. 뭐 아무튼 이 양반이 보기에 이제 이분이 보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 보안사 이제 두 그 보안사 요원들이 네. 놀란 거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황급하게 자리를 뜨더라는 거예요. 예예예. 큰일 났다. 이거 잘 아는 놈이 나와서 이게 떠들고 다니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치안본부 돌아왔겠죠. 예. 돌아왔더니 오자마자 이제 치안본부장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강민창. 강민창 씨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박정철 고문치사였을 때. 네, 그러고 나서 물러나는 사람인데요. 네네네. 네, 그 박정철 사건 때문에 이 사건도 이제 흐지부지 됩니다. 네네네. 네, 얼마 시차가 안 나거든요. 예, 86년. 87년도 1월 달. 1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예, 뭐 한 예. 7개월 뒤인데요. 예. 근데 강민창 본부장이 부를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저 예. 말단 주임이고 네네. 자기보다 뭐 여섯 단계 막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경찰 총수가 부르니 자기도 네. 놀래서 갔겠죠. 네, 네, 가자마자 네. 경례 붙이면서 네. 그랬더니 뭐 당장 막 욕지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 자식 왜 헛소리 하고 다녀? 어? 너 김포공항 갔었지? 예, 그랬더니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북해 소행인데 왜 딴지를 걸어? 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너 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예. 압박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신동수 씨가 직접 얘기를 한 예, 겁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래서 또 이렇게 했대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잘 생각했어. 어?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윽박 질리면서 예, 또 달래기도 하고 예, 딴소리 하지 마. 큰일 예. 나 이거. 너, 예.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 신동수 씨도 당시 주임 뭐 말단 주임인데 예, 예, 예. 저항할 뭐 상황이 아닌 거죠. 위험에 빠졌구나 직감을 하고 잘못했다는 자기도 물러설 수밖에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아무나 잡아다 이제 뭐 패면 다 간첩이 되는 상황이니. 예. 당신 너 저 총포화학교 주임인데 너 허영 만지는 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예. 잡아다 족칭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뭐 그러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때 강민창 씨가 그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막 내가 살아야 너도 살아. 이렇게 그렇지.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고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당시 예. 자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타협한 거에 대해서 후회스럽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시 안 했으면 뭐. 그 당시 방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죠. 무슨 예.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고문치사 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야.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건이 유야무야된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 이 신동수 씨가 말씀하기로는. 네. 당시 그 화약은 한국 화약에서 만든. 제품이었답니다. 예, 예, 예. 자기가 보건데 화약도 그렇고 뇌관도 그렇고 예. 보니까 이건 당시 이제 화약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죠. 지금 예, 이제 예. 한화인데요. 예, 김승현 한화. 회장이 있는. 예, 예, 예. 그 한화밖에 이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여기서 만든 모든 제품들은 다 당국의 엄격한 관리하에 예. 군용으로 군대로 가고 민간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당시 자기가 이제 그 화약을 보거나 내관을 딱 보니까 내관이 하나 떨어져 있었대요. 네, 조그만 네. 이렇게 무슨 그 철사줄 같은 게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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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한국 화약 제품이더라.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묻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화약에서 생산된 거는 군남만 한답니다. 네. 틀림없이 이제 뭐 한국 화약 제품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몰았습니까? 또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의혹이 드니 네. 그렇지 않다고 이제 덮은 거죠. 한국 화약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네. 여기는 뭐 철심 같은 거는 네. 그 화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천장에서 떨어진 거고 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뭐 구슬 같은 거는 네. 그 공항에 쓰는 카트에서 나오는 카트 바퀴에 들었던 구슬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건을 몰아간 거죠. 이상하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은폐했던 겁니다. 사실 네. 은폐했는데 이걸 또 누구 소행을 하고 그 당시에 선전했어요?
이것도 이제 북괴 공작의 소행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또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막 붙잡아다 힘들게 만든 거죠. 당시 이제 뭐이 사건의 뭐 범인을 찾는답시고 김포공항 주변의 주택가를 다 뒤졌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를 뒤지면서 뭐 범인 봤느냐 안 봤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대적으로 조사한다는 일종의 쇼를 벌이면서 사건을 은폐한 거죠, 뒤로는.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뭐 일본 사람들도 잠시 막 억류해서 조사를 하고요. 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신원 조사를 해서 걸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마침 그 총포 화약을 만드는 무슨 딱총인가 비슷한 이런 화약을 만드는 사람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랬다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막 시동을 당할 판인데 마침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신동수 씨를 알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총포 화약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다 이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급히 이제 그 신동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풀려났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뭐 조사란 이상한 조사를 벌이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그랬던 거지. 자, 이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을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86년도잖아요. 9월 달인데 이미 85년도에 오면은 그 당시에 야당 신민당, 신민당이 이제 직선제 현판을 달고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운동도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현장에 있었어요. 86년도 3월 달에 이제 파업을 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 인상과 이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8월 달에 이제 나왔어요. 86년도 8월 달에 나오는. 그래서 85년도에 또 대우자동차에서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지금 홍영표 있죠. 이용선. 지금 이제 그분들이 목동에서 요번에 저기 저 당선됐는데 이용선 홍영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우자동차 총파업이 있었고, 또 85년도에 구로동에는 구로동파가 진행이 됐어요. 심상정 뭐 등등이 가담한 배후에는 김문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런 사건들을 만들어야 될 그렇게 상황이었군요. 해서 저항이 이 정치권에서도 학생 쪽에서도 노동 현장에서도 전두환 독재 타도를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는 이 유치했다는 치적을 자랑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잠재울 필요가 있었죠. 그런 정치 상황에서 이런 조작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덮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분명히 군용폭탄이라는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크레모어가 터졌다는 사건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문들은 크레모어란 말을 쓰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덮으면서 그냥 사제폭탄이래.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누가 가져온 거야? 에이, 그냥 덮어. 네. 영구 미제로 가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1월 14일 날 박종철 광우리치사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었습니다. 1월 21일 날 사임하게 되는데 흐지부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김포공항이 그 조작 김포공항 사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수사본부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수사본부를 어디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박종철 군 사건이 일어나면서 수사본부가 아예 이제 흐지부지 해체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구 미제 뭐 이러면서 이제 덮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죠. 35년이 지난 상황인데,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월간조선 3월호에 저런 사건들은 꼭왜 월간조선 같은 사건을 통해서만 그 특정이 보도가 되는지 참 알수 없는 사건인데, 이랬는데 2009년이면은 이명박 정권 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9년, 10년 요즘에 2010년에 무슨 뭐 사이버 테러 뭐 이런 뭐저 사령부를 만든다든가 이러면서 그 굵직굵직했던 그 국가조작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작업들을 본격화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런 저 작업 그 안기부가 갖고 있던 자료들 하나하나씩 뿌리는 작업이 있었던 거, 공개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테러 사건도 이제 영구 미제는 묻혀 있었는데, 저 사건은 또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30년이나 묻혀 있던 사건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때 2009년도면은 2008년도에 천안함 사건, 아닙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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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강산
그렇죠. 박양자 사건이 네네. 일어났습니다. 네. 박양자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술 한잔 돼가지고 해안가를 계속 서라 그래도 안 쓰고 다니다가 북쪽에서 이제 그래서 죽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금강산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2009년도 3월달 월간 조선에서 이제 안기부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 소행으로 흘리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남북관계,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이 화해 협력을 닫고 맞습니다. 하기 싫어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은. 그러니까, 그때쯤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다시 조갑제가 있는 이제 월간조선 3호를 네, 통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1986년 김포공항 테러는 북한 청부받은 아부니달 조직의 소행이다. 아부니달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에 의해서 팔레스타인계 테러리스트로 불렸던 아부니달이 북한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고 부하들 시켜서 청부 테러를 장애했다. 네. 이게 이제 김포공항의 쓰레기통에 네. 네. 폭탄을 넣었다. 네. 야, 폭탄을 넣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데. 아까 2009년 상월 설명하셨는데 저도 네. 생각이 나는 게 네. 2008년에 그 언론계 뭐 문화계 이런 데 대대적인 어떤 손보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네.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아, 당시 KBS 사장을 지냈던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날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무슨 뭐 배임 혐의 뭐 이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또 네, 네, 네. 그 오랫동안 재판을 겪게 만들죠. 네, 네, 그 작업이 2008년 말이었고요. 네, 네. 뭐 저 역시도 사실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아주 네. 뭐 약간의 뭐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전 편집국에서 떨려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2008년 네. 그때 말이었습니다. 입체적으로 작업이 들어왔구만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냐면 원세훈이었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원세훈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화해 협력을 뒤집어 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네. 요주의 인물들 다 통제하고 소원 얘기하시니까 배제하고 2009년 3월에 이제 여기 나온 시점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도. 네, 네, 그 연결이 네. 안 됐었는데요. 네, 네. 아무튼 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2009년 초에 이미 잊혀졌던 사건을 다시 꺼집어내서 또 북괴 소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참 이상한. 우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감안하실 일은 우리가 지금 전두환 시대의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계속 다루는데 정세 배경과 이 조작 사건이 언제 생기는지를 잘 그 법칙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외세 앞잡이 국내의 친미 수구 세력들이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건지도 유추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동 패턴을 잘 보시면 네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네.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도 되는 아부니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부니달이라는 테러리스트가 있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네네네네. 실제 테러리스트였는지 아니면 네. 미국에서 조작했는지 미국에서 움직인 하나의 끈아풀이였는지는 네.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튼 저 이 아랍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미국에 이렇게 조작에 의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많죠. 예. 9.11 사건까지 마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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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얘기는 너무 나가는 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사건 테러 사건 중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유럽에서도 이상한 테러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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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역시도 물론 그 당시 유럽에서는 그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식이 굉장했거든요. 네, 네, 네. 68년도 이제 유럽에서 대단했죠. 학생 데모가 데모가 굉장했고요. 예. 베트남 전 즈음에서. 네. 그 즈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이 사람들이 무슨 폭탄 테러를 자행한다든가. 네. 78년에 이탈리아 알도 모로 총리를 납치해다가 아주 잔인하게 네. 살해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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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사건들은 자체적인 자생적인 어떤 운동권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네, 아까 네. 이제 대구 미문화원 사건들의 폭탄 테러라는 것도 마찬가지듯이. 네, 네, 네. 차우지원 그 수상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각국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벨기에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그런 사건들하고는 다 연계해서 아랍 테러리스트, 독일 테러리스트 연계해서 네. 다 연계된 테러리스트 조직이 있었고 네. 그 조직이 북한이 이제 돈을 주고 네. 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그 테러리스트에 줘서 네.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네. 각본을 또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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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네, 2009년 3월호 그
얘기였고요. 그런데 네, 그런 네. 식으로 또 이제 사건을 만들었는데 네.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네. 아, 이제 80년대가 어떤 시대였냐를 보면 그야말로 내수 공작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테러의 전성 시대. 그러니까 그 테러를 네. 조작 테러의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조작 네. 테러를 저 사람들은 네. 그 국가 조작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은 내수 공작이라고 불렀어요. 네. 해외에서 하는 건 해외 공작이고 네. 안에서도 같은 조직 공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북괴를 적으로 만드는 심리전 공작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비록 네.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상을 당할지라도 네, 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북괴를 악마화시키면서 남북 간의 적당함을 조장을 할 수 있다면 버릴 네.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보사 전 요원이 고백도 했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분은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분 성함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오홍근 씨는 아니죠?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 오홍근은 아니고. 오홍근 씨 이제 피해자니까. 예. 저분이 막 그. 아, 그렇죠. 오홍근은 테러의 피해자. 피해자. 그러니까 그분이 88년에 그 피해 테러를 당하시잖아요. 네. 당시 이제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고. 정보사 전 요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내 정치 테러의 기계였다. 어? 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북파 공작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같은 조직이래, 같은 조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필요하면 북파 공작원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수 공작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강민철 같은 네. 범아 아웅산 테러에 그 가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도 저런 내수 공작 내지는 해외 공작 요원으로 네. 국정원 내지는 당시 이제 안기부나 또 정보사나 이런 데서 이제 관리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요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삼, 문익환, 양순직에 대한 공작이나 보안사 안기부가 기획하고 경찰이 도왔다. 4년 전 정보사가 입막음용으로 돈까지 줬다. 오홍근 테러 책임자들 성진했다. 오홍근을 테러한 책임자들은 성진했다. 네. 라고 정보사 전 요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시사 저널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시사 저널이 네. 보도한 내용 중에 일부만 지금 발췌한 건데요. 네, 네, 표지에 있는 것들인데 네, 네. 이분이 하신 얘기는 대단히 용기를 갖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나쁜 짓을 네. 저질렀다. 네.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됐으니 내가 밝히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였어요. 네, 네. 이런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돈을 되는데, 많이 찔러주고 뭐 좀 회유 협박해가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얘기하기로 협박 당했다, 살해 협박 당했다라고 예, 얘기하고 예,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김영삼 씨는 당시에 민추협 의장이었고요. 문익환 그렇죠. 목사님이셨고, 네. 이분들 그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이제 서류를 탈취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양순직 씨는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양순직 씨나 다시 이제 또 다른 국회의원 김동조 씨 같은 분들을 네. 폭행하는 테러를 자기들도 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도왔다, 안기부가 했다, 기획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정보사 요원들이 실행 요원으로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기부가 기획을 하면 경찰이 주변에 이제 망을 본다든가 뭐 이제 필요한 이제 뭐 이제 로직을 만들어 주고 네. 실제 작업은 자기들이 투입이 돼서 굳은 일은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88년 얘기를 한 건데 오홍근 테러와 네. 중앙경제부장 사회부장이셨고 네. 그 당시 이제 그 사회부가 중앙경제신문에서는 군사 문화를 비판하는 시리즈를 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시리즈를 기획했던 사회부장을 테러한 거였습니다. 네, 어느 신문이었죠? 중앙경제신문. 지금 없어졌는데 중앙일보 자매지였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86년에 중요한 큰 사건들이 또 있었죠. 아까 네. 그 김포항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즈음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우리마당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 예. 그 사건에 이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우리마당을 운영했던 사람이 김기종 씨잖아요. 네. 그 김기종 씨가 누구냐 하면 몇 년 전에 네, 일본 네. 대사한테 시멘트 돌을 던지고 네, 또 네, 주미 네. 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 얼굴에 이렇게 네. 커터칼을 그은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감옥에 있죠. 김기종 씨인데 그 당시 네. 우리마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문화운동 단체였는데 네. 그 일종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단체였죠. 네. 그 단체에 침입을 해요, 밤에. 들어가서 그 밤에 이제 그, 뭐, 지키고 있었든지 아무튼 뭐, 밤에 자고 있었던
그 남학생을 테러를 하고 여학생을 강간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당시 네. 이제 김기정 씨는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천생의 한이 돼서 네. 민주화 운동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진상 규명 운동을 하라고 얘기했죠. 예.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분신도 하고 이러다가 네, 네. 워낙 이제 막 맺힌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남쪽 정권을 조작하는 미국과 일본을 향해서 테러를 가하겠다 해서 예, 예. 일본 대사한테 미국 대사한테 테러를 네, 하겠다고 네, 한 게 네.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김기정 씨가 미친 사람이나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럼요, 예, 예. 이런 내막을 가진 아픔이 있는 사건이란 그 네. 사람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80년대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지금 202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의 국가 테러 조작 사건.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은 규명돼야 되고 그 책임자는 처벌돼야 되고 재발 방지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각 하나당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했습니다. 관련한 그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상이나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두환 시기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